안녕하세요, 랄랄라입니다. 오늘은 동화 주제만을 가지고 5분 만에 동화 쇼츠 영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동화 주제만 있으면 챗GPT 기능과 자동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하고 AI 성우 나레이션과 함께 완성된 60초 이내의 동화 쇼츠 영상이 완료됩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브루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브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 내 음성을 문자로 자동 변환해서 자동 자막 AI 목소리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브루의 기능에 대해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채널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브루의 여러 기능 중에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기능은요, AI에게 영상 주제를 입력하면 AI가 영상 대본을 작성하여 AI 목소리를 이용하고 브루의 AI가 이미지 및 비디오를 자동 생성, 어울리는 배경음악까지 넣은 완성된 영상을 제작해 줍니다. 오늘은 이 브루의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기능으로 5분 만에 동화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배우러 가 보실까요? 오늘은 텍스트 비디오를 이용해서 예쁜 동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루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나 웹사이트에서 브루라고 검색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루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파일 밑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 지금 작성해 놓은 대본이나 동화 이야기에 관련된 어떤 텍스트 자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브루만 실행을 했어요.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십니다. 지금 촬영해 놓은 영상이 없고 그냥 텍스트 자료를 이용해서 AI 목소리를 이용하거나 직 직접 녹화나 녹음을 하면서 브루에서 편집할 때는 이 메뉴를 들어가시면 되고, PDF로 만들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이 메뉴로 이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기능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클릭 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영상 대본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주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토끼와 고양이의 우정을 그린 예쁜 동화 이야기, 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영상 유형은 동화 이야기니까 동화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대본은 AI 글쓰기로 해서 이 주제에 관련된 AI가 만들어준 대본으로 영상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AI 글쓰기 클릭합니다. 토끼와 고양이의 우정을 그린 예쁜 동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 대본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토끼와 고양이는 서로 모두 서로 다른 동물이지만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토끼와 고양이의 우정은 예쁘고 따뜻한 이야기로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죠. 토끼와 고양이의 빨간 당근 를 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대본 요 입력해 주세요. 요 부분에 점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영상의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화 이야기니까 수채화나 일러스트를 이용하면 될것 같거든요. 수채화를 이용을 해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상 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을 안 하고 한번 수채화 형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 자동으로 넣고 AI 목소리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미지 자동으로 생성하기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나레이션 할 AI 목소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화 이야기니까 여성의 목소리로 중년의 목소리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해요. 저는 여성의 목소리로, 어르신 목소리로 정인님 목소리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택됨 나오죠? 그걸 확인하시고요. 정인님 목소리도 음량이나 속도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쇼츠 영상 화면 사이즈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로 사이즈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AI가 그림을 다 그려주었어요. 1분 6초짜리 쇼츠 영상을 만들어줬는데요. 쇼츠 영상은 60초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편집 작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토끼와 고양이의 빨간 당근. 글쓴이 브루 AI. 그림 브루 AI. 토끼와 고양이는 모두 서로 다른 동물이지만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잘 나왔거든요. 이미지도 예쁘게 만들어줬고 내용도 조금 괜찮은데 매끄럽지 않은 부분 수정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브루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발음한 단어별 이 하나의 단어를 워드라고 하고 워드와 워드를 모아놓은 단위를 클립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클립은 하나의 자막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한 화면에 자막을 토끼와 고양이의 빨간 당근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토끼와 고양이의 빨간 당근이라는 이 부분이 두 개가 하나의 클립으로 돼야 하나의 자막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토끼와 당근은 이 뒷부분에 가서 커서를 놓으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 밑에 있는 클립이 이 위로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립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 영상 화면에 하나의 자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토끼와 고양이는 모두라는 의미가 지금 이 문맥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윗부분은 영상을 잘라내는 부분이거든요. 영상을 컷 편집한다고 하죠. 자르고 붙이고 하는 부분을 이 윗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단순히 이 밑에 있는 자막 부분의 글씨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영상 속에 토끼와 고양이는 모두를 빼버리고 싶어요. 토끼와 고양이는 모두를 지워버립니다. 이 윗부분의 영상 부분에 영상을 잘라냈지만 밑에 자막 부분은 같이 잘려질 때가 있고 잘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막 부분도 같이 수정해 주시면 좋겠죠. 사실은 제가 원했던 그 동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동화 내용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영상이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 예쁘게 그려져서 한번 이 영상을 그대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고양이는 토끼 당근을 먹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지가 여기 펜 부분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클립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미지 교체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내용 당근을 먹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 보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다시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브루 AI가 이미지를 다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려준 이미지 중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텍스트 내용에 맞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어느 게 어울리실까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는 클립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지금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까지 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늘려보시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도 이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클립의 범위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들 교체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동화책 이야기를 이렇게 자막 형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영상의 자막을 한꺼번에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서식 메뉴에 보시면 기본 서식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본 서식이에요. 지금 에스코어 드림 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무료 폰트에서 예쁜 글씨체의 폰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고딕, 명조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손 글씨체 형태대로도 이렇게 제공되는 글씨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무료 폰트 제공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페24 빛나는 별 글씨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조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 250으로 한번 늘려보고요. 그 지금 영상에 이 이미지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밑에 글씨는 배경색을 좀 해주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배경색을 주고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보겠습니다.
제가 한 화면에 보여지는 이 자막 단위를 클립이라고 했어요. 이게 자막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고 요 윗부분에서 엔터키를 치면 하나의 도와주는 것이까지로 자막이 나오고 그 다음 클립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동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이 한 화면에 내용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분에서 영상 클립을 나누지 마시고 요 텍스트 부분에서 텍스트를 두 줄로 변경을 해서 한 화면에 나타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이 윗부분에서 나누는 건 클립을 나눠서 자막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고 요 밑에서 엔터키 쳐서 두 줄로 만드는 건 한 화면에서 요 내용이 다 두 줄로 한꺼번에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영상은 쇼츠 영상이기도 하고 동화 이야기에 관련되니까 클립을 많이 나누는 것보다는 한 페이지에서 텍스트 내용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부분에서만 이 부분을 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부분만 해당되는 부분은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 이 서식 밑에 보면 클립 1이라고 돼 있죠. 클립 1에 대한 내용만 좀 수정을 하는 거예요. 클립 1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위치도 가운데다 좀 갖다 놓고 제목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글씨체도 조금 크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도 300으로 조금 크게 하고 제목 부분의 글씨는 조금 큰 글씨체로 이렇게 편집 밑에 보시면 되돌리기가 있어요. 전 작업에 되돌리기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삽입 밑에 기본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 첫 화면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삽입 밑에 기본 텍스트가 있고 디자인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지금 브루에서 텍스트를 예쁘게 꾸며놓은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템플릿 중에서 예쁜 것을 골라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기본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서 글쓴이 그림은 밑에다가 넣고 글씨체는 쿠키런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고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 자막 서식을 수정할 수 있는 이쪽 왼쪽 메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뭐 글꼴도 선택하실 수 있고 글씨의 색깔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배경 색도 이렇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자막 글씨 폰트나 사이즈, 색상, 이렇게 배경색, 위치 조정하는 방법까지 오늘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다 했으면 편집 밑에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영상을 내보내기 해서 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동영상 파일로 전체 클립으로 해상도, 화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해서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토끼와 고양이에 관련된 우정 이야기 동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브루의 다양한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동화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영상 스타일대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완성된 쇼츠 영상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고양이의 빨간 당근, 글쓴이, 그림, 브루 AI. 이 예쁜 동화 이야기에서는 토끼와 고양이가 서로를 도와주며 우정을 키우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어느 날 토끼가 빨간 당근을 찾아다니는 중에 발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토끼를 도와주었고 이를 계기로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양이가 아픈 척을 하면서 토끼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고양이는 토끼의 당근을 먹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고양이의 마음을 알아보고 도와주었고 결국 두 친구는 다시 한번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예쁜 동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생각과 상황에서도 친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토끼와 고양이의 우정은 예쁘고 따뜻한 이야기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영상 만들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